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같이 찾기 확보에 뭐 기마수 찾기 잘 여셨죠? 8단 기력이신 것 같네요. 집만하고 면포 놓고 정형 차려볼까요? 정형 한번 차려봅시다. 기마까지는 호수니까 상이 나와서 아마 병 달라고 할 거고 합병수 두개 씁니다. 중앙선까지 진출. 차가 빨리 나가볼게요. 살을 올렸네요. 안공포진 아니면 양사등 정도 부어질 것 같습니다. 양사등이네. 양사등 포진 있네요. 삐뚤공 해봅시다. 삐뚤공 해가지고 뭐 귀상 나오고 양사등 정도 할것 같은데 보통 삐뚤공으로 많이 공략하죠. 차가 줄차 세울 거고 그쵸. 뭐 이까지 뭐 예견된 수순이고 상졸타에서 약화시키고 두겠습니다. 차 걸렸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고 대차하고 차가 먹으면은 병 먹고 올라서면서 뛰어 올려서 둘게요. 갑시다. 네. 보통 삐뚤공으로 많이 응수하죠. 일반적인 수비법입니다. 포를 이렇게 넘기겠다 뭐 그런 의도고 한번 더 올라가죠. 치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고 이거 올려가지고 싸움 붙이고 둘게요. 올라갑시다. 마가 나오겠다 모르고 싸움 붙이죠. 먹어라. 이 먹으면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먹으면은 이거 밀어가지고 포랑 상 양빵 걸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냅두고 포가 넘어갈 때 먹으면서 마상 또 양빵 이렇게 그냥 공격하겠습니다. 이거 놔두고 밀어가지고 포를 거니까 포가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걸 밀어가지고 두는 그런 수를 두겠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더 아프죠 올라가는 게. 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죠? 포를 죽이진 않을 겁니다. 공격적인 수를 선택할게요. 공격전기. 먹으면서 마상 양빵. 그 다음에 얘 먹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둬 보겠습니다. 아프죠? 상이 떠서 먼저 차를 걸수 있는데 먼저 먹고 잡고 나오니까. 그렇죠. 아 이거를 건다. 요거는 어떤 수가 좋냐면 요거를 요렇게 둬 볼게요. 요렇게 두면서 대차를 붙이겠습니다. 포가 있으니까 대차. 차가 먹으면 포가 먹고 먼저 장구를 불러버리고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까지 죽게 되죠. 마까지 죽게 됩니다. 차가 피하면 포가 마 때리면서 먼저 장구 나오는 거고요. 그죠? 얘가 먹으면은 먼저 장구. 그리고 먹는다는 얘기죠. 공격, 공격. 먹고 일단 장물이니까 요거 미는 수가 좀 무섭겠네 나중에. 그리고 포가 이쪽 나중에 넘었을 때가 이쪽을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포가 이쪽 넘었을 때 나중에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기포 넘겼을 때가 계속 나중에 좀 부담이 될수 있겠네요. 기포 넘기는 게좀 부담이 될수 있겠습니다. 먹어볼까? 먹으면 먹었을 때 장구 부르면 궁이 못 올라오니까 살을 또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먹읍시다. 공격하죠. 뭐, 다못 불어. 모르겠다. 차가 먹으면은 장군. 궁이 못 올라오죠. 포장이니까. 살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먹고 돌진하니까. 상이 먼저 떴다? 뭐, 이거 상 달라고 하면 되죠. 이걸 모르겠고. 여기 간다 모르는가? 포가 나중에 여기 넘었을 때가 제일 무섭긴 합니다. 저는 그 수가 제일 무섭거든요. 이게 마가 좀 걸려있으니까 워락마를 좀 갖추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마가 나가서 원앙을 좀 갖추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쪽 부분이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좀 무섭긴 합니다. 좀 조심하긴 해야죠. 수비를 지금 좀잘 갖춰줘야 될 상황입니다. 위험하죠. 제 원앙을 좀 갖춰놓고 포가 이제 나중에 여기 넘겠다 이런 의도죠. 공합 내려주고 포가 여기 넘는다. 이게 뭘 취한다 뭐 그런 건데 일단 포가 먼저 차를 겁시다. 차가 조금 갈 데가 없거든요. 여기 가면 또 포가 넘어서 차를 걸면은 차가 좀 위험한 상황이죠. 이제 포에서 차 걸려 있고.
상을 죽이고 차가 빠지겠다. 뭐 그런 의도인가요? 상을 죽이겠다. 먹고 차가 이게 빠지겠죠. 이렇게 막을 수가 그냥 대를 붙이고 이 병을 죽이는 수, 그런 게 좀 좋지 않나 싶네요. 대차를 하면 대차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병을 하나 주고 차가 좀 위험하니까, 점수가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줍시다. 그냥 대를 하고 얘를 하나 줄게요. 포가 먹을 때 뭐 공돌립에서 안 공하면 되니까 그런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차를 피할 수 없습니다. 포 넘기면 죽기 때문에 먹고 얘가 이렇게 먹겠죠. 그죠? 그 정도까지 진행될 것 같고, 수비를 갖추면 되니까 포를 넘겨줍시다. 넘겨서 장군 보르고 이제 여기 오는 수가 좋겠네. 요렇게 두고 얘가 이렇게 장군 보르고 여기 오겠다. 공을 돌린다. 살을 받는다. 마로 받는다. 공을 돌리는 선택을 합시다. 마로 받으면 이 포가 못 넘으니까 그게 좀 불만이고, 양포를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마지막 상대 순대 양포만 좀 조심하면 되거든요. 공 일단 돌려서 둘게요. 공 돌려서 두고, 이게 뭐 원앙을 갖추고 이렇게 둬도 되니까 뭐 조를 당겨도 되고, 그죠? 조를 이렇게 당겨도 되고 원앙을 이렇게 갖추면서 한번 방비를 합시다. 먹으면 먹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두고 사올려가지고 퍼넘기고 면상 갖추면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포를 넘기고 포를 말을 때려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겁장기도 무섭다고요. 먹으면 돼요. 뭐 교환이죠. 회기득 교환하면 되고 졸달라. 면상 차면은 뭐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면상 차주고 뭐 수비가 끝났다고 봐야죠. 이러면은 수비가 끝났고 얘가 이제 여기 올 필요가 없고 얘는 이제 다시 이런 자리가 좋겠죠. 얘는 넘어갔다가 다시 이런 자리가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당겨놓고 뭐 안정적으로 두면 되니까. 안정적으로 점차가 워낙 많이 나서 이거는 상대가 이길 수 없는 기물을 갖습니다. 잘 좋습니다. 초반 뭐 복귀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양사등 삐뚤공으로 많이 공략하죠. 들어가서 이제 양사등 하셨는데 삐뚤공 했고 이제 다음에는 이게 먹고 들어온다니까 이게 상으로 먼저 쳤고요. 이거 먹지 뭐하죠. 차가 죽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먹고 난 뒤에 여기가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이거 올리는 수는 또 이거 올리고 이렇게 두니까 이거 계속 좀 부담이 있으니까 대차라는 게 좋습니다. 대차를 주고 먹고 이제 올라가면서 1졸대 3병 싸움으로 나중에 두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올려가지고 이제 상으로 달라고 했는데 올려가면서 쉽게 죽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렸지만 다시 올려서 이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졸이니까 얘 싸움 붙여가지고 약화시키는 공격,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싸움 붙였을 때 먹으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먹고 가도 되긴 합니다. 상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거 미루는 수가, 찌르는 수가 굉장히 아프죠. 포가 걸리니까 포를 죽일 수는 없죠. 그죠? 포가 넘어갔을 때 여기까지 먹고 하니까 이 상이 뜨는 수도 안 되는 게 먼저 먹어버리거든요. 먼저 먹고 장군을 불러버리고 장군이니까 뭐 사로 받든지 뭐 먹을 때 그때 이제 뭐 차가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상이 차를 걸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두기 때문에 그수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이 졸이 또 희생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네요. 포를 달라고 하더라도 포를 뭐 이렇게 넘겨도 되고 뭐 수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 포가 이렇게 넘는 게 계속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게 가장 좀 위험하긴 하네요. 잘 넣습니다. 박민서 사범님인데 이제 면포 나와 보겠습니다. 면줄 면병 돌리면서 일단 둘게요. 양기만을 두시네. 양기만을 차셨네. 또 착기를 먼저 확보하고 이제 포가 착을 수 있으니까 응수를 하라고 하고 포가 먼저 넘으셨죠. 양착기를 열고 오늘 프로분들이 많이 걸리네요. 계속 프로분들이 걸리네요. 우측 차가 나가서 공격할 수도 있고 좌측 차가 나가 공격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 고민되네. 양기마를 차리셨네. 나가는 아주 공격적인 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차가 빨리 진출할게요. 공격 모르겠다. 일단 공격
양치 합세하면은 마가 빠진다 이런 얘기인가? 박민선 사범님이죠. 스타클랜 지금 아마 회장님이. 나 상가에 나가주겠습니다. 상가에 나가주고 차가 일단 좀 빨리 뽑아 올렸고요. 요즘 호수 양계마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호수 양계마를 연구하시는 사범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상으로 양터치겠다는 거니까 차가 세 번째 라인 잡을게요. 먼저 세 번째 라인 잡아주고. 아니면 빠지면 여기 양등 맞으니까 귀마까지 뽑아 올리고 다른 공격 노려보겠습니다. 귀마까지 뽑아 올리고 차가 빠져서 양치 합세를 가는 공격이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 대차를 하죠. 대차를 하고 나면은 마가 빠졌을 때 여기 양등 맞죠? 이거 여기 양등 맞는 여기 양등까지 먹을 수 있죠. 마가 빠졌기 때문에 요 수는 조금 안 좋았던 수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 먹고 포 알렸으니까 중포로 운영을 할게요. 중포 운영하고 기마 진출하고 그런 공격 두겠습니다. 아, 대처하시겠다 그런 거네요. 대처하시겠다 그런 수고. 저는 차가 나가겠습니다. 대처를 안 받을 거기 때문에 대처하면은 대처 안 받고 포를 일단 묶어 놓을게요. 공 돌리겠다 그런 의도도 있으신 것 같고 상이 일단 먼저 나갈게요. 변으로 나가고 차가 침투하는 맛도 있으니까 상이 먼저 나가주고 기마 진출 수비도 좀 하겠습니다. 수비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0.5점 이기고 계시니까 아마 대차를 먼저 붙이신 것 같네요. 이제 포가 계속 묶여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불편하죠. 안에서는 일단 공격에서 한번 참죠. 한번 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묶어 놓는다는 거죠. 포가 못 움직이게 양포를 일단 사놓고 뭐 이런 자리나 여성 프로 중에는 굉장히 상위권 잘 두시는 분입니다. 준우승을 여러 번 하셨을걸요 아마. 송은미 사범님이 1등 하실 때 준우승을 몇번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야 이거는 좀 잘못된 수 같은데 이게 포가 차를 걸면요 차가 피하면 이 장군수에 지금 외통이거든요. 상이 못 빠지죠.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차가 죽었거든요. 차가 지금 사망입니다. 사망. 차가 피하면은 이 포장군에 상이 못 빠지니까 외통입니다. 외통. 차가 사망입니다. 사망. 잘 놓습니다. 이야, 이거 장고 끝에 조금 실수가 나오셨는데 이수에 지금 끝나버렸네요. 이 차가 만약에 살자고 빠지면은 그냥 이 장이 그냥 통이죠. 상이 못 빠집니다. 차로 막아야 되거든요. 차가 그냥 죽어버리죠. 이건 답이 없죠. 요렇게 마무리되는 순간 짧게 단명으로 끝나버립니다. 잘 뒀습니다. 복귀를 살짝 해볼게요. 저번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변으로 합병하는 수가 좀 지금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변으로 합병했는데 여기 잡아버리면서 뒀는데요. 대차를 붙이는 것보다 살을 올려서 좀 안구구조 갖추는 게좀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살 올리든지 이제 이살 올려가지고 좀 안구를 낮추면서 두는 수가 좋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대차를 먼저 붙이시니까 이제 먹고 난 뒤에 마가 먹으면서 여기 양등 맞으면서 여기가 좀안 좋아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